또 알고 보니까 취미도 굉장히 남자다운 취미를 갖고 있다고. 아, 저요? 그러니까. 축구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. 유럽 축구. 첼시 팬이거든요. 어? 첼시 팬? 네, 첼시. 첼시. 네. 야, 두 분이 누구? 토레스. 어, 토레스 좋네. 아니, 첼시는 다 뭐 누나 토레스 많죠. 아니, 원래 토레스가 이적하기 전에는 첼시가 아니었거든요. 그다음에 또 게임도 좋아하신다면서요. 게임 무슨 강해요. 게임 좋아하세요?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세요? 알죠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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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끝까지 가셨어요? 아, 저 만렙 두 개 있어요. 집에서 내가 봤을 땐 집에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벗어난 남자가 완전 상 덕후가 이렇게 컴퓨터가 밖으로 나올 적엔 다시 그러면 명품 가방을 남자친구가 명품 가방을 사주는 거 아이템? 그쵸? 아이템을 그 레어한 아이템을 건네주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으세요? 자, 여기 명품 가방, 여기 레어한 아이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있고 사실 관점에 따라 이것도 아무짝에 쓸모 없어질 수 있어요. 명품 가방. 그렇죠. 게임을 그쵸. 정말 좋아하면. 저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데 명품 가방이 들고 나갈 일이 없지. 들고 나갈 일이 없지. 그죠.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? 남자친구가 게임을 하는 친구라면 아이템을. 왜냐면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. 그렇죠. 이게 얼마나 공을 들여서 준비한 선물인지를 아니까 그렇죠. 이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렇죠. 거고 그러면 이건 아예 원하지 않겠네요. 이건 어떤 남자였을 적에 받을 거예요? 이건 팔아서 정액권을 끊어야죠. 뼈덕이야 뼈덕. 뼛속까지 넣고 뼈덕. 야, 자 그러면 차 얘기를 좀 넘어가 그렇죠. 보죠. 차도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.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가 궁금해요. 저는 아우디 A4를 타는데요. 다이나믹과 또 이 차예요. 어디서 득템하셨어요? 제 26번째인가? 6번째 생일날 제 자신한테 제가 선물했어요. 너는 이제 만렙을 찍었으니 아우디 A4 정도 타줘야 된다. 예. 이 차를 고른 이유가 뭔가요? 이 같은 값에 있는 몇 대의 차가 있잖아요. 네네. 그 중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도 되게 좋고 근데 이게 4륜구동이라서 예, 그렇죠. 빗길이나 눈길이 되게 안전해요. 좋죠. 근데 사실 앞에서 토크할 때는 굉장히 우리 그 좀 털털한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. 근데 또 성격대로 털털하게 운전하세요. 좀 많이 털털하게 운전하는데요. 제 친구들은 제 옆자리를 안 타요. 과격하게 운전하죠. 멀미한다고. 근데 맞나요? 속도도 즐기시는 거죠, 그러면? 네, 속도. 그러면 뭐 딱지 끊어본 적 없어요? 많죠. 아, 미국에서 네. 미국을 처음 간 거예요. 예. 차를 운전을 해서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풀웨이를 타잖아요. 예. 근데 거기 이렇게 표지판에 70 이렇게 적힌 거예요. 저는 70km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70마일이었던 거예요. 예, 예. 그걸로 100을 밟은 거예요. 100마일을 밟은 거예요. 100마일을 밟은 거예요. 그러니까 160km로 간 거네요. 네, 160km로 간 거예요. 예, 예. 근데 차들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속도감을 인지를 못하다가 예.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. 그렇죠. 갑자기 붙죠. 네, 저는 또 친절하게 비켜준다고 비켰어요. 나를 따라오는 거라 생각 설마, 못하고. 설마 막 사이렌을 키면서 옆으로 빠지라고 예, 예. 세웠죠. 빨리 세워요. 뭐가 문제냐고. 미쳤냐고 지금 160km로 달리고 있다고. 그래서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막 그랬죠. 봐주던가요? 뭐 이렇게 적긴 적으셨는데 예. 한국으로 무언가가 날아오진 않았어요.